안녕하세요, 데릭입니다. 제가 저번에 삼바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그 후로 삼바나 삼바 그런 비스무리한 신발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게 돼서 오늘은 삼바를 대체할 수 있는 아니면 오히려 삼바보다 더 예쁠 수 있는 비슷한 제품들을 추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아디다스 진스라는 모델이고요. 블루 바탕에 아웃솔은 브라운으로 되어 있고 삼선 디테일이나 뭐 뒤쪽 이렇게 스카이 블루 색상으로 포인트 들어가 있는 부분도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제품이었습니다. 모델명이 진스라는 이제 모델명인데 아마 뭔가 청바지스러운 그런 느낌이 나서 이런 네이밍도 같이 지어진 것 같아요. 뭐 삼바보다는 살짝은 좀 스포티한 느낌이지만 뭐 반바지에 딱 양말을 올려서 코디를 해준다면은 진짜 예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가격도 지금 10만원 초중반대라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아디다스 브룸필드라는 모델이고요. 되게 여러 가지 색상이 있는 것 같은데 제 눈에 딱 갔던 제품은 올리브 골드라는 색상이었습니다. 진짜 예쁘지 않나요? 뭐 삼바와 거의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색감 자체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스웨이드 바탕의 뒤쪽 이런 아디다스 로고가 있는데 뭐 없었으면 더 깔끔한 느낌이 났을 것 같지만 나름대로 디테일이 있는 느낌입니다. 아까 진스라는 모델처럼 이런 블루 계열의 색상도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아디다스 스페지알이라는 모델이고요. 이러한 로얄 블루 색상이 이제 여성분들에게 되게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오렌지 색상도 되게 눈이 많이 가더라고요. 이런 오렌지 색상이 가을 코디에는 진짜 꿀인 그런 색상이라서 한번 하나쯤 있으시면은 진짜 좋을 만한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렌비에서 10만원 초중반이니까 진짜 가격대적으로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 중 하나입니다. 아니면 이런 네이비 색상은 어떠신가요? 뭐 진스 모델하고 거의 똑같죠. 뭐가 뭐고 뭐가 뭔지 이제 조금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데 군 모양 취향에 조금 맞으시는 거를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아디다스 빈이라는 모델입니다. 뭔가 비싼 만큼 예쁜, 예쁜 만큼 비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요거는 색조합이 정말 예뻐서 가져오긴 했어요. 근데 조금 가격대가 30만원 조금 비싸긴 하네요. 다섯 번째는 아디다스 루즈라는 제품이고 뭔가 레드랑 블루의 계열의 느낌이 국뽕이 딱 오는 색상이에요. 오히려 빈티지한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반바지랑 코디를 한다거나 아니면 되게 겨울 시즌에 코트랑 코디를 해도 되게 예쁘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추천 제품은 함부르크라는 모델입니다. 뭔가 구찌다스스럽게 표현이 가능한 뭔가 색감이랑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핑크 되게 멋있지 않나요? 퍼플, 오렌지 색상도 있고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들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편이에요. 지금 19만원대니까 좀 가격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19만원에 이런 핑크 색감의 신발을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오늘은 삼바를 대체할 수 있는 아니면 오히려 삼바보다 더 예쁜 아디다스 신발 6가지 모델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아디다스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진짜 거기서 거기인 것 같지만 진짜 자세하게 보면은 뭐 네이밍도 다 다르고 되게 디테일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색감 조합을 정말 잘 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아디다스이지 않을까 싶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드릴 때는 마지막에 조금 이제 베스트 순서를 좀 나열을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의 쇼핑에 조금이나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브룸필드, 진스, 스페지알, 함부르크, 루즈, 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